자, 이번 시간은 교재 62쪽 제5장 보수, 교육, 보칙, 협회 요네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62페이지부터 볼게요. 보수부터 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수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목적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죠. 보수는 두 종류의 보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개보수, 또 하나는 실비. 이두 가지를 개공의 보수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중개보수라는 것은 개공이 중개 대상물, 즉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하다가 중개를 완성시켜줘요. 즉 거래 계약을 체결시켜줘요. 이에 대한 대가를 중개보수라고 하고, 이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즉 매매 중개를 해줬다면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받느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돼. 법정 범위 내에서. 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서 받으면 이거 금쟁이에요. 그럼 더 받은 건 무효. 반환해야 돼. 반환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취소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징역 또는 벌금형도 받아요. 그러니까 법정 범위 내에서 받아야죠. 근데 중개보수의 실비도 받을 수 있어요, 개공. 실비라는 것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에요. 실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었어요. 방금 전 시간에. 어떤 거냐면,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해봐요. 매도인에 받을 돈을 개공 통장에 입금시켜요. 그런 경우 개공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갖고 도망가는 불상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개공 통장에 매도인의 돈을 보관할 때는 그 보관하는 돈만큼의 보증을 별도로 설정해야죠.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을 예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만약 개공명의로 4억 원을 매도인의 돈을 보관한다면 4억만큼의 보험을 가입하느냐고 납부한 보험료 있죠. 이런 예치 관리 비용을 매수인 일방에게만 청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실비가 있는데 개공이 매도인의 물건을 매수인에게 설명하려면 매도인의 이 중개 대상물을 조사하고 확인해야죠. 아,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 확인해야지만 설명하죠. 개공은 자기 물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물건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 설명하려면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해야지.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터 해봐야죠. 면적 몇 제곱미터인지 이런 거 확인해봐야죠. 그럼 물건 조사하려면 등기부, 토지대장, 발급비용 들어가잖아요. 이런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일 개공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직접 매매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매수인은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물건에 궁금한 점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개공이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직접 거래한다면 매수인은 물건의 궁금증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매도인에게 물어보지. 근데 중간에 개공이 끼어들어서 중개한다면 매수인이 자기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물어보면 매도인은 뭐라고 할까? 나한테 묻지 말고 개공한테 물어봐 하겠죠. 그러면 개공은 매도인을 대신해서 물건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인을 대신해서 설명하려면 매도인의 부동산 조사해야죠. 등기부터 해봐야죠. 이런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셨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받냐? 법정 범위 내에서 받아야 돼요. 그럼 법정 범위가 뭐냐? 이거를 공부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보수의 종류가 있는데, 보수 종류는, 중개보수와 실비를 말한다. 중개보수, 실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보수를 받는데, 중개보수를 언제 받느냐? 이 중개보수를 언제 받느냐? 중개보수 받는 시기는 언제 받느냐? 매도인, 매수인, 개공.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약정하는 거예요. 언제 보수를 지급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약정으로 정한다. 약정했으면 약정에 따른 건데, 약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그래서 니은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라는 것은 결국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잔금 지급일자에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그중에서 이제 중개보수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중개보수부터 봅니다. 자, 중개보수.
그럼 중개 보수는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한 중개를 완성해 준 대가이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와 개공이 언제 지급할지 약속했으면 약속한 날짜를 받고 약속하지 않았으면 잔금 지급하는 날짜에 중개보수를 지급받는데 중개보수 지급할 때 어떻게 받냐? 중개보수는 계산해서 받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은 거래 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일지 요율. 이 요율이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법정요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래 금액에다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몇 퍼센트 받을지 요율을 곱하면 산출액이 나와요. 얼마인지. 산출액이 나오는데 산출액을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로부터 각각 받아요. 임대차 거래라면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아요. 근데 만일 산출액이 얼만데 법에 여기까지만 인정합니다. 이렇게 한도액이 정해졌다면 또는 개공과 의뢰인이 얼마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계산된 금액과 법에서 여기까지만 받으라고 정해진 경우와 얼마를 받기로 합의한 금액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거래 금액이 뭐냐? 거래는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임대차 거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거래가 만일 매매라면 매매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5억 원의 매매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러면 거래 금액은 5억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매매 중에서 분양권 매매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분양권 한 번에도 팔고 사봤죠? 예. 그러면 분양권을 매매 거래할 때는 그 거래 금액은 분양권자가 분양회사에다가 실제 납입한 금액이에요. 이게 바로 거래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어느 지역에 47평짜리 아파트를 12억 원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분양 금액은 12억 원이겠지. 근데 분양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 주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했다가 1차 중도금으로 한 2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한 2년에 걸쳐서 나머지 돈을 주죠. 그럼 분양 금액은 12억 원인데 분양 계약할 때 1억 원을 주고 2개월 후에 2억 원을 준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 납입한 금액은 얼마요? 3억 원. 아니 분양권 팔고 사봤다면서 다 한번. 그러면 분양 금액은 무시하고 분양권자가 분양회사에다가 지금까지 낸 돈 이게 바로 실제 납입한 금액이에요. 이게 바로 거래 금액이에요. 근데 만일 프리미엄을 받도록 중개했다면 프리미엄, P라고 하죠? 이걸 합한 금액이 분양권 매매 중개 시 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P는 서로 약속하는 거지, P는.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분양계약은 2016년도 1월 10일 날 분양계약 체결했다 해요. 분양계약. 분양금액을 총 12억 원. 그럼 분양권자가 입주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려요? 빨라요, 2년이죠? 그러면 입주할자가 2019년도 3월 10일 날 입주한다면, 요 때까지 요 12억 원을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나눠서 내는 거 갖고서 공사 대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줬다. 그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2억 원을 1차 중도금으로 줬다. 이런 상태에서 P를 1억 원을 붙여서 분양권을 팔아줬다 하면 실제 납입한 금액은 3억, 프리미엄 1억 합치면 총 4억 원이 분양권 중개 시에 거래 금액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점유 계정을 중개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또 안 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민법에서 했을 텐데. 이거 뭐냐면은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도 중개했고 그 밖에 다른 계약도 동일한 기회에 중개해줬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매매 금액 요거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계약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매도인과 B라고 하는 매수인 사이에 만약 10억 원의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켜줬어요. 1월 10일 날. 근데 이 매도인 자기가 판 이 아파트를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1월 10일 날 그날 매매 계약하면서 동시에 임대차하여 다시 거주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주택 아파트 요거 하나를 10억 원에 팔면서 다시 빌려서 쓰기로 하는 계약을 같이 했다면은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같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A는 소유권을 B에게 매수인에게 넘겨줄 때까지도 점유하고 있죠. 이때 왜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거지. 그럼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전 등기 해줬단 말이에요. 하더라도 얘는 임차해서 계속 거주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점유하잖아요. 왜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임차했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해서 계속 점유하고 있죠. 이같이 소유권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한에 기해서 계속 점유하는 것을 점유의 일을 점유의 방법, 점유의 이유를 바꿔서 계속 점유한다 해서 이를 제가 붙인 게 아니라 민법의 우리나라 최고 1인자 누구요? 이종근 선생이 점유 개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매매 보수 이거 하나만 거래 금액으로 보고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7억 원의 임대차 계약 중개해졌다 하더라도 이건 필요 없고 매매 보수 요거 10억 원 요게 하나 거래 금액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교환 계약이 있어요. 교환을 중개했네. 교환은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 교환 대상물 중 큰 중개 대상물의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주택 5억짜리 갖고 있다. B는 3억짜리 토지를 갖고 있다. 바꾸는 거죠. 이게 교환이란 말이에요. 이거 개공값이 중개했다 이거예요. 큰 금액 5억 원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억짜리 부동산을 주면서 3억짜리 부동산을 받을 바보가 없죠. 서로 두 부동산의 금액이 서로 차이라면 금액이 적은 부동산을 주는 사람은 여기다가 돈을 보태준단 말이에요. 2억 원을 더 보태준단 말이에요. 이 보태주는 금액을 민법에서 보충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지만 맞바꾸겠죠? 그렇지만 큰 금액 요거 하나가 바로 거래 금액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임대차. 월세가 있는 임대차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돼요. 임대차인 경우 그냥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이 거래 금액이에요. 근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월세를 월차임이라고 돼요. 월세 곱하기 100.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5천만 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 이상이면 이게 바로 거래 금액이 되는 건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만일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때는 다시 계산해요. 어떻게? 월세 곱하기 70.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된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월세가 30만 원이야. 임대차 기간이 3년이야. 보증금이 2천만 원이야. 이런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 중개했다. 거래 금액이 얼마냐면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요.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요? 3천만 원. 아, 30만 원에다 동그라미 두 개 하면 3천만 원이지. 거기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은 5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죠? 이 5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라 이거예요. 근데 만일 월세가 만일 기간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월세가 만일 20만 원이라 가정해봐요.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요? 2천. 그러다 보증금 2천 더하면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4천만 원은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럼 이 4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 아니라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을 한다 이게. 그럼 27이 14, 1400만 원. 거기다 보증금 2000만 원이라면 이걸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네? 3400만 원. 3400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정 유효를 곱하는 거예요. 거래 금액에다가. 예. 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거 모를 일은 없겠죠? 이렇게 뭐 써가면서 했으니까. 예, 통상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말로 해도 다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기초 과정이니까 쓰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다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요율을 곱하는데 법에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요율이 둘로 나눠졌어요. 이 법에 규정돼 있는 요율이 둘로 나눴다 이게 법정 요율을. 어떻게 나눴냐? 개공이 중개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주택을 중개했느냐? 주택이 아닌 물건을 중개했느냐? 둘로 나눠놨어요. 주택이 아닌 물건을 외자 붙였어요. 주택하면 주거용 건물을 말하죠? 근데 주택은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죠? 주택 밑에 있는 이런 땅을 주택의 부속 토지라고 해요. 주택과 부속 토지를 중개했느냐? 주택 외의 물건을 중개했냐? 주택 위니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일반적인 토지도 여기에 담대. 농지 임야. 농지 임야. 빨개 벗겨진 토지를 뭐라고요? 나대지. 빈 공지. 그 다음에 주택을 뺀 나머지 건물. 상가, 공장,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건 업무용이건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이거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택외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이냐 주택외냐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법정 요율은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했어요. 시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도라는 것은 일반도 제주도 조례로 정한다. 이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으라 해놨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봤더니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1,000분의 9, 즉 0.9, 거래금액의 0.9% 범위 내에서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전세권 등을 중개했을 때는 거래금액의 0.8, 즉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놓고 자세한 내용은 이 범위 안에서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조례로 정하니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진 시도 조례에 따라 받으십시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중개했을 때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을지는 각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중개업으로 하는 개공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산광역시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강원도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강원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제주도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제주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별시 조례, 광역시 조례, 도, 제주도 조례는 전부 다 이 범위 안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각 지역마다 각자 자기들 편하게로 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중개했을 때 몇 퍼센트 받느냐 하면은 그건 모르는 거지. 개공의 사무소가 어디예요? 서울인데요. 안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 찾아보세요. 이런 거예요. 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는 보수표가 걸려있는데 그 보수표는 그 개공의 사무소 소재지 서울이면 서울시 조례표를 걸어놓는 것이고 부산이면 부산광시 조례에서 정한 보수표를 걸어놓는 것이고 경기도라면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보수표를 게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역마다 다른 거죠. 근데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했을 때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놨어요. 국토교통부령. 이거는
조례 자체가 없어요. 지역 조례가 아니고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 아닌 물건을 중개했을 때 보수를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오피스텔인데 주택의 물건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중에서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로서 상수도, 하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고 상수도 물 먹는 거, 하수는 밑에 빠지는 거 전용 입식 부엌도 있어야 돼. 수세식에 화장실도 있어야 돼. 목욕 시설도 다 갖춰야 돼. 요 같은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냐 아니냐 둘로 나눠 되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85제곱미터는 몇 평 정도 돼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등기법 그런 거 다 배우셨을 텐데 1제곱미터라는 것은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가 1m죠. 그래 안 그래요? 1m 된 게 바로 1제곱미터고 1제곱미터는 약 0.3평 정도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85제곱미터면은 85 곱하기 0.3을 하면은 38이 24, 3, 5, 15, 25.5평이잖아요. 이게 85제곱미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면적이 상하수도 시설 다 갖춰져 있고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이것도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일방으로부터는 0.5, 즉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범위 내에서 개공과 그린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시고 이러한 오피스텔에서 임대차 전세권 등을 중개했을 때는 일방으로부터는 거래금액 1천분의 4, 즉 1천분의 4가 0.4%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서로 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주택이 아닌 물건, 나머지는 전부 다가 매매건, 교환이건, 임대차건, 전세권이건 전국이 다 동일하게 거래금액 1천분의 9, 즉 0.9%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해놨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지만 이 틀을 외우고 있어야지만 정리가 되는 거지. 지금 외우지 않다 하더라도 아 틀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개공인데 중개를 완성시켜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물건을 중개해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택을 중개해줬네. 아 그래요. 그럼 몇 퍼센트 받습니까 했더니 그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물건이래요.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이면 오피스텔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에 이런 걸 다 갖추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 결정.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0.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그럼 이 나머지는 뭐가 들어가요? 일단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한다든가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았다든가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임야라든가 농지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해당되겠죠? 자, 쓸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는데 못 들었어. 한 장 넘어가면은 교재 64페이지 다 나와 있고 근데 동그라미에서 한번 중간에 겸용주택, 복합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중개할 수 있죠. 복합건물. 이제 근린상가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여기 해당되어 있죠. 근린생갈. 근린상가 들어보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단지에 보면은 일부는 상가로 쓰고 일부는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층은 뭐 슈퍼로 사용하고 있네. 편이죠. 2층은 봤더니 애들 학원용으로 쓰고 있어요. 3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네. 이걸 A가 갖고 있어요. 64페이지 동그라미에서 한번
겸용주택, 복합 건물인 경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걸 개공 갑이 중개했다 이거예요. B에게 매매 중개했네. 이것이 복합 건물을 중개했을 때, 주상 복합 건물을 중개했을 때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봐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 받는 것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 되면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서 0.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을 하고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전체를 매매 중개했으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2분의 1 미만이다? 미만. 이거는 주택 외의 물건을 중개한 것으로 봐서 주택의 물건은 오피스텔이냐, 85제곱미터 이하 요거냐, 아니냐죠. 그럼 A에 해당돼, B에 해당돼? B. 그러니까 0.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그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공의 보수를 중개보수, 그 다음에 실비 이렇게 했었는데, 중개보수 정리했어요. 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4페이지 있는데, 개공은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실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근데 실비 종류가 오른쪽에 65페이지 둘이 되어 있죠.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등기부 발급 비용은 매도인과 같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권리이전 의뢰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즉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험을 가입하는 비용은 매수인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청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로부터 각각 받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실비까지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 실비가 법에 규정된 범위가 되게 약해요. 실비의 범위 한도를 어떻게 하냐면, 교재 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실비 청구 거래에서 64페이지. 개공은 중개 보수 외에 추가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즉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실비, 물건 조사하느냐고 등기부 발급 비용, 계약금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이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조례에서 정한다 이게.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근데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이 물건 조사 비용, 등기부 발급 비용 이런 거는 업무 대행료가 1,000원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발급 비용 있죠. 200원. 왔다 갔다 교통비 들어가죠. 버스 타고 왔다 하면 교통비. 이거 전부 다가 실제 비용인데,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돼. 영수증 첨부하지 않으면 청구 못해. 그러면은 매도인에게, 야 매도인, 네 대신 내가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건 조사하느냐고 등기부 발급 비용 200원 들어갔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뜨느냐고 200원 들어갔다. 그 영수증 보여줘야 돼. 줘야 돼 영수증. 왔다 갔다는 교통비 내가 2,400원 들었다, 3,600원 들었다, 이거 버스 기사님한테 영수증 끊어와야 돼. 버스 기사님이 영수증 끊어줄 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낮아요. 몇천 원 안 돼. 그리고 이거 달래면 매도인에게 그 영수증을 줘야 돼. 그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개공이 그냥 포기하고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는 현 상태예요. 그리고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험을 가입하느냐고 들어간 비용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 개공이 매도인에게, 야 매도인아, 네가 받을 돈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때까지 개공 내 통장으로다가 돈 보관하자, 그렇게 말할 개공도 없고, 그렇게 얘기해봤자 매도인이 자기가 받을 돈을 개공 통장에 보관할 리도 없기 때문에 이거 현실성이 없다 이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2절 65페이지 교육법입니다. 교육.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교육이 네 종류의 교육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무교육, 두 번째는 한 장 넘어가면 직무교육, 세 번째는 연수교육,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네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무교육은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될 교육이에요. 부동산 중개업계 들어오려면 미리 누구든지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계 들어오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될 교육의 종류가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이고, 그 외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공이 되려는 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려는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미리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중개업계에 들어오려면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중에서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게 직무교육이고, 중개보조원이 아닌 자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우리 1, 2월달 기본서 나올 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6페이지 연수교육이라고 있어요. 연수교육은 중개업계에 들어와서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 중에서도 특히 개공과 소공이 추가로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이에요. 연수교육은 법률이 변경된 내용을 배우는 건데,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다는 얘기를 아마 계속 듣게 될 거예요. 벌써 지난주에 법이 개정된 내용이 또 있어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이렇게 강의했었죠, 제가. 그거 개정됐어요, 며칠 전에.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네, 바뀌었어요. 물론 이 바뀐 내용이 내년 6월부터 시행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지만 여러분들은 내년 10월 달에 시험 볼 거죠. 근데 내년 시험 공고가 7월 20일쯤에 시험 공고를 할 거예요.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출제하기 때문에 내년 7월 20일 때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1월 20일부로 시행될 내용이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작년에 내용보다 바뀐 게 되게 많고 뭐 서식도 바뀌는 게 되게 많죠. 예. 지금 개정된 것만 해도 페이지 수로 치면 한 50페이지가 넘으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세법도 아마 연말에 엄청 또 바뀔 거예요. 공법은 올해도 바뀌고 내년도 바뀌고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배우는 교육이 있는데 이를 연수교육이라고 해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 중에서도 2년마다 계속 받는 거죠. 법 개정된 내용을 2년마다 계속 받는 건데 그게 연수교육이다. 누가 받아야 되냐? 개공과 소공이 2년마다 법 개정 내용을 배우는 교육이 바로 연수교육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4번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교육. 정신교육이 바로 예방교육이에요. 근데 이 예방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방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서 보칙을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칙. 그중에서 업무위탁이라고 있는데요. 업무위탁이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을 다른 기관에 하청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위탁하면 업무하청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죠. 국가가 할 일을 다른 기관에 하청 줄 수 있는 업무위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가로 1번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양가로 2번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위탁할 수 있어요. 본래 교육, 뭐 실무교육 등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시도지사가 바빠.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 시도지사가 직접 실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하청 줘요. 니들이 대신 실무교육 시키고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교육비 받는 것은 니들이 대신 받으라 하는 거예요. 실무교육 아까 중개업계 들어오면 미리 받는 교육 중에서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되려면 미리 받는 교육이죠. 직무교육 받으려도 한 3만 원 내야 돼. 5점만 배우거든요. 한 3, 4시간. 근데도 교육비 3만 원 내야 돼. 실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아닌 다른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받는 게 실무교육이죠. 그건 나흘간 받아. 나흘간 받는데 교육비 공짜냐. 그 12만 원이야. 싼 편이지, 12만 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육비가 저렴한 데가 공예. 네, 그렇죠. 네.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도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저녁에 2시간 반 학원 보내는 것도 한 달에 50만 원이야. 네? 근데 우리나라 특히 여자분들, 가정주부님들은
자기가 받는 거는 되게 아까워. 자식한테 쓰는 거는 안 아깝고.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만 해서 뭐 명문대학을 간다면, 예를 들면 명지대학이라든가 뭐 광원대 이렇게 명문대학 있잖아요. 서울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보낸다면 그냥 100만 원 들여서도 학원 보내지. 근데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쓰질 않아. 그러니까 본래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투자하는데 아끼질 말라 그랬거든. 특히 여자는 가꾸는데, 어? 그리고 개발하는데, 자기 개발하는데. 근데 자기 개발하는 데는 아껴. 가꾸는 것도 아껴. 그럼 맨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가꾸는 것도 아끼지 않고 개발하는 것도 아끼지 않으면 좀 더 확확확 더 번창하는 거지. 그쵸? 네. 자, 그래서 실무교육 3일 반을 배우는데 12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럼 교육받으러 가려면 교육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 업무를 시도지사가 하청 주는 거예요. 어디 하청 주느냐? 부동산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한 우리나라 지금 한 27개 정도가 될 거예요. 한성대, 뭐 건국대, 뭐 서일대, 강남대, 뭐 명지대 이런 데가 부동산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에다가 니들이 대신 실무교육 시키고 교육비는 니들이 대신 받아라.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협회라는 것은 개공대학이 만든 친목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또는 준정부기관에 하청될 수 있죠. 공기업이라는 것은 국영기업체를 말하고 공사가 여기에 해당되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사가 공기업이에요. 준정부기관이라는 것은 국영 공기업에 준하는 것은 공기업이라고 하고 준정부기관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에 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단체를 말하는 거죠. 준정부기관은 공단체. 예를 들면 법률구조공단, 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데가 바로 준정부기관이죠. 이런 데다가 니들이 대신 교육시키고 교육비를 대신 받아라 이렇게 하청 줄 수도 있다 이거죠.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위탁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장관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인쇄하고 배포하고 감독관 배치하고 하는 일을 니들이 대신해라. 그리고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내는 응시료는 니들이 대신 받아라 이렇게 하청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시험 업무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협회 또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만 하청할 수 있고 학교에는 시험 업무로 위탁할 수가 없죠. 만일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데에다가 시험 업무로 위탁하게 되면 자기네들 학생들 유리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내는 응시 수수료는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갖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협회에 위탁도 돼 있고 학교에도 위탁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은 협회에 위탁돼 있기 때문에 협회가 대신 실무교육 실시하고 3일 반 교육 실시하면서 한번 교육장에 가면 최소한 70명이 와서 교육받아요. 12만 원씩 내죠. 그럼 그들은 협회 수입이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돼 있는데 1, 2차 같이 보시는 분은 2만 8천 원을 낼 거예요. 아마. 그 2만 8천 원이라는 응시수료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수입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한 19만 명 정도가 응시하셨는데 그러면 한 38억 정도 응시료를 받아갖고 약 40억 가까이 되죠. 40억도 넘겠네. 그렇죠? 50억 되겠다. 왜냐면 1차만 보시는 분도 있고 2차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럼 한 50억 정도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학교 빌리는 데 비용 쓰고 감독관한테 일당 주고 출제위원 돈 주고 그리고 돈이 남는 거죠. 그래서 위탁하면 업무 하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포상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를 신고 고발하면 돈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록관청 하면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고요. 수사기관하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말합니다. 누구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돈을 주냐? 1, 2, 3 무부증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그게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죠. 그 다음에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이런 사람을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고발하면 보상금 등록관청이 주겠다 이게. 그래서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고 보상금도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보상금은 등록관청이 준다 이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상금 지급 조건 및 지급액이 있어요. 신고 고발했다고 무조건 주느냐? 아니에요. 이미 발각돼가지고 처벌을 하는 법원에서 판결 때리고 있는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 됐대요. 라고 신고 고발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신고 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되지.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돼. 또한 신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여야지만 지급해. 공소 제기란 말은 재판에 회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검사가. 왜? 조사해봤더니 혐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재판을 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공소제기라고 해요. 공소제기를 줄여서는 기소라고도 하죠. 또는 혐의가 있는데 죄를 입증시킬 자신이 없어. 그럴 때는 재판을 회부하는 것을 잠시 보류해요. 이를 기소유예 결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 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되고 또한 신고 고발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준다 이게. 지급액은 얼마냐? 50만 원이야. 한 건당. 한 건 신고할 때마다 50만 원 준다. 근데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도 있어요. 즉 한 건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죠. 보상금 지급 절차가 있어요.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보상금을 달라는 지급 신청서를 내요. 등록관청에 신고를 했건 수사기관에 고발했건 별도로 등록관청에 가서 보상금 달라는 지급 신청서를 별도로 또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인 검사에다가 조회해보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중에 하나라도 했다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결정을 하고 결정했으면 한 달 내에 50만 원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으면 50만 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이래요 라는 사실을 A, B, C, D 다섯 명이 같이 공동 신고했다면 50만 원을 똑같이 10만 원씩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분발해준다 이거예요. 균등 배분.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해서 신청했다면 합의한 대로 지급하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이세요 라는 사실을 A, B, C, D 다섯 명이 공동 신고하면서 나중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나중에 별도로 낼 때는 A에게 40만 원 주고 나머지 B, C, D, E, B, C, D, E 나머지 네 사람은 2만 5천 원씩 나눠주세요라고 합의했다면 합의한 대로 지급한다 이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4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다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을 했대요라는 사실을 A라는 사람이 신고하고 며칠 있다 B도 또 신고했다면 A에게만 50만 원 준다 그 말이죠. 그 밑에 3번 행정수수료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납부하는 수수료예요. 납부하는 수수료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얼마 내세요? 이렇게 결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박스에 1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도 조례에서 얼마 내세요? 라고 정한 금액을 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얼마 내세요라고 결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내세요라고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죠. 그래서 본래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를 낼 때 얼마를 낼지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수를 낸다 그 말이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내세요라고 결정한 수를 내야 된다. 근데 다만 시험 업무를 위탁을 했으면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이 얼마 내세요라고 결정한 수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시 달라고 재교부 시정할 때도 시도조례에서 얼마 내세요라고 정한 수를 내야 되고,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도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조례에서 얼마 내세요라고 정한 수수료를 내야 되고, 4번 등록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달라고 할 때도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에서 얼마 내세요라고 정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얼마 내세요라고 정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며, 여섯 번째 신고필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재교부 신청할 때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얼마 내세요라고 정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거죠. 특히 양가로 입원. 아까 업무 위탁을 했다면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이 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업무 등을 위탁했다면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얼마 내세요라고 정한 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서를 내는데 시도지사가 시행하지만 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면 응시수수료 얼마 낼지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결정을 하는데, 다만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시험 업무를 위탁한 시도지사가 얼마 범위 안에서 받으라고 승인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결정한 수수료를 응시수수료 내야만 응시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협회가 있는데요.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친목단체가 되거든요. 요 협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 거 딱 한 5분에 걸쳐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보수가 가장 크죠. 아, 보수 한번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는 중개보수와 실비가 있다.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 완성 대가를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데 법정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 중개보수 외에 실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물건 조사하기 위한 등기부 발급 비용, 매도인 일방에게 받고 계약금 등 예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개공 명의로 계약금을 예치할 때 예치하는 돈만큼의 보험 가입비, 보험료, 이거를 매수인 일방에 청구하는데 이것도 법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되지만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받을지는 약정하는데, 약정하지 않았을 땐 잔금 지급하는 날짜, 즉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 받는다. 이때 보수 받을 때는 계산해서 받는데 계산은 거래금액에다가 법정유율을 곱하면 사안출액이 나온다. 근데 사안출액과 한도액 합의액이 서로 다르다면 그중 적은 금액을 거래당사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때 거래금액에다 유율을 곱할 때 거래금액이란 매매금액, 매매면 매매금액. 분양권 매매 시에는 분양권자가 분양회사에다 지금까지 낸 돈, 거기다 프리미엄 합진 금액이 거래금액. 부동산을 팔았다가 다시 산 사람,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같이 중개했다면 이때는 매매금액 하나만 거래금액으로 본다. 교환은 큰 금액. 월세가 있는 임대차면 월세 곱하기 100, 거기다 보증금이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 근데 월세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를 거래금액으로 보지 않고 다시 계산하는데, 다시 계산한 것은 월세 곱하기 70, 거기다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 거기다 요율을 곱하는데 법정요율은 주택이냐 주택외냐 둘로 나눠졌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요 범위 안에서 개공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로서 상하수도 시설 다 갖춰져 있고 부엌, 화장실, 목욕이 다 갖춰져 있으면 매매교환은 0.4, 임대차는 0, 매매교환은 0.5,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4% 범위 내에서 결정. 그 외 나머지 토지, 농지, 임야, 나대지, 공지,
상가 공장,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85제곱미터 초과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 하더라도 이런 게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거, 이런 건 전부 다가 0.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또한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이 아닌 물건, 주택 외의 물건을 중요한 것으로 본다. 또한 교육도 배웠는데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될 교육의 종류가 두 가지. 그중에서 중개 보존이 되려는 사람이 미리 받은 교육은 직무교육. 중개 보존이 아닌 그 외 자, 즉 등록을 신청하여 개공이 되려는 자,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려는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다. 중개업계 들어온 이후에 추가로 받아야 될 교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연수교육이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이 2년마다 법 제도가 변경, 개정된 내용을 배우는 게 바로 연수교육이다. 물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칙 중에서 업무 위탁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업무 하청을 말한다. 지금 현재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가 다른 기관에 하청할 수 있는데 하청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 협회,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 교육 업무를 대신 위탁받아서 대신 실시하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는 시험 시행기관장인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청 줄 수 있는데 하청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하청을 받은 사람은 돈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교육시키면서 교육비 대신 받고 시험업무를 위탁받았으면 응시료를 대신 받는 것이다. 그렇죠? 또한 포상금도 배웠는데요. 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준다. 무부증이다.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증,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양수받은 자를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건 수사기관에 고발하건 등록관청이 50만원을 준다. 다만 신고 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을 해야 되고 검사가 이 자에 대해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만 준다. 얼마 주냐? 50만원. 근데 혼자 신고했으면 그 사람한테 50만원 주는 건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하면 50만원을 균등해서 배분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대해서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준다. 근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만 준다. 또한 행정수수료도 공부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결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 등록 신청하려는 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려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하려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하는 돈을 내는 것이다. 근데 시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시험을 장관 직접 시험할 때는 응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장관이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다. 업무를 위탁했다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승인해주면 그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자가 결정해서 수수료를 결정한다. 그러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다음 시간은 70페이지에 있는 제4절 협회, 그 다음에 72페이지 감독상명령 행정처분벌칙 여기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까요?